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11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부터 이제 읽어나갈 차례인데요. 레니는 학창시절에 최우수 학생이었으므로 동생들이 공부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아주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육방식은 미칠 듯한 암기와 물어봐서 답을 못하면 패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레니의 집에는 밤이면 밤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심지어는 상급자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요하여 동생에게 울라고 명령한 다음 반응이 없으면 쥐어서 패라. 패서라도 울린 다음 너는 내 명령에 복종했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어머니마저 동생들을 그만 좀 때리라고 말렸을 정도다. 당시 러시아 제국의 대학교에서 각 공부했던 학과는 과학, 기술 혹은 의학과였다. 실제로도 누나와 형 모두 그렇게 지나겠고 마찬가지 성적이 뛰어났던 레닌도 그럴 것이라고 보였지만 레닌은 뜬금없이 당시 비인기 학문인 법학을 선택했다. 레닌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의 선택을 말렸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고 결국 레닌은 법대에 지나겠다. 동상이나 초상화 등에서 옷깃을 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은데 긴장했거나 두려울 때 하던 버릇이었다. 이 덕에 옷깃이 너덜너덜해져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옷을 한번 사면 낡아빠질 때까지 입었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두드려졌다. 파리 망명 당시 발에 안 맞아서 멋있는 구두를 버리지 않고 트로츠키에게 줬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봐서 의외로 구두쇠였는지도 모른다. 위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레닌의 사진을 보면 양복이나 코트를 거의 풀어헤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유는 더워서다.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래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었던 듯하다. 밖에 아무리 추워도 집안의 온도를 섭씨 16도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으므로 아내 크롭스키하는 집안에서도 옷을 껴입고 있는 일이 많았다. 때문에 나중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주치의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온도를 조금 더 올리긴 했지만 그때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외국어 능력이 뛰어났다. 재정 러시아 귀족층의 공용어는 러시아어가 아닌 프랑스어였는데 레닌은 하급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어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했다. 학창시절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성적이 좋았고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된 이후 외국의 혁명가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독일어와 영어를 익혔다. 거기다 폴란드어도 조금 할 줄 알았다. 다만 망명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외국어는 프랑스어 정도였고 독일어와 영어는 이후 스위스와 영국에서 생활하며 유창해졌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계의 본자이지만 사실 그 자신은 심비르스크 시 장학관이었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부유하게 살았으며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는 평생 육체노동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특히나 노동자와 자신을 분명히 다른 계층으로 보고 있었으며 집에도 하녀를 두고 있었다. 본래 공산주의 시조인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도 노동자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그 외에도 유명한 사회주의 운동가들 중에는 오히려 출신 신분 자체가 프롤레타리아 계층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출신 성분의 차이라는 아이러니함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연구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선 레닌을 시작으로 중국의 마오쩌둥 등도 젊은 나이에 학교를 설립할 정도로 부자였고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도 아버지가 농장 소유주였고 체 게바라도 아버지가 귀족 출신의 병원 원장이었다. 레프 트로츠키는 8살 때 당시 우크라이나에선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열대 관엽 식물이 잔뜩 놓인 사진관에서 입학 기념 사진을 찍을 만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폴포트는 왕의 외척가문 출신으로 젊은 시절에는 왕족들과 교류했고 수파누왕은 왕자였다. 반대로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는 이오시프 스탈린, 저우원 나이,
요시프 브로조 티토, 니콜라이 차우세스크, 호치민을 들 수 있는데 이 와중 저우 라이랑 호치민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는 확고한 몰락 유학자 선비 집안, 스탈린도 비슷하게 주머니는 텅텅 비어도 글을 배우는 신학교를 나오는 등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회 자체는 있는 배경 출신이 많았다. 문제는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려면 고대 철학에서부터 헤겔을 비롯한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짜 백이 가난한 집안의 독학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인물로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이론을 쓴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레닌, 뭐 이 외에도 그 다음에 중국의 중공의 마오쩌둥, 뭐 저우원라이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자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은 레닌 뭐 이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런 데서 컸다는 거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에서도 뭐 아주 하층 계층이 아닌 그런 계층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밑바닥 노동자, 농민의 그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공산주의자로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스탈린, 저우원라이, 티토, 그 다음에 그 차우세스크, 호치민 이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련 시절에 나온 레닌에 관련된 책에서는 그가 아버지 사후 기지를 발휘해 가족들을 부양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레닌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도 어머니 밑에서 값비싼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요구하는 벅찬 존재였다. 위에서도 썼지만 그는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 단지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거나 도서관에서 아예 안 나오거나 했을 뿐이다. 이 덕에 레닌의 어머니는 영재를 팔기도 하고 레닌의 요구에 따라 이사를 다니며 집에 세를 내거나 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레닌이 어머니는 러시아 제국의 국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가 레닌의 망명병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나마 사치와는 거리가 먼 성격이긴 했다. 그러니까 레닌은 한평생 자기가 뭐 어떻게 나가서 육체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뭐 도서관 같은 데 들어박혀가지고 책만 읽으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이제 그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그 자기의 몸을 놀려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닌 어머니가 레닌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집을 뭐 세를 나서 세를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레닌의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레닌의 생활비를 대줬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담배를 달고 살았었다. 이에 어머니가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라고 충고했는데 이때만 해도 레닌은 그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웠지만 어머니가 보다 못해 너에게는 내 담배값으로 가족의 재산을 소모할 권리가 없다 라고 지적하자 반박할 수 없었던 레닌은 즉시 금연했다. 레닌이 무척이 골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속 아들이 골초를 뻐끔뻐끔 피워야 되니까 너에게는 내 담배값으로 가족의 재산을 소모할 권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담배값이라면 우습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담배값만으로도
담뱃값만으로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 하루에 두 갑씩만 피우는 그 골초라 하면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이 나가리라고 봅니다. 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거기다가 담배는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암을 일으키는 1급이 바로 담배다 그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뭐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냈던 어느 그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냈던 어느 의사가 그랬잖아요. 암을 예방하는 게 쉽다. 저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랬잖아요. 담배라는 게 그만큼 아주 암을 일으키는데 전격적이다 이런 얘기죠. 형 알렉산드르가 알렉산드르 3세 암살 미수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자 레닌의 담임 교사는 아직 어린 레닌에게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하나 걱정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그는 동요하지 않고 형이 스스로 옳은 일을 하였다고 여기고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면 형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형의 국가반역 행위 덕에 린니는 대학교에서 뭔 사건만 터지면 주동자를 몰려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다가 청강생으로 법학 공부를 겨우겨우 하고 졸업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수석이었다. 변호사 면허도 최우수 성적으로 받고 사무실에 취직한다. 그러나 이 당시 린니는 사소한 소송에서도 매번 패소한 데다가 한 달에 대략 6번 정도의 의뢰만을 받았을 정도로 일에 관심이 없었다. 즉 그저 생계를 위해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서민들의 억울함과 사회 현실의 부조화 등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니까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도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닌은 아주 그 공부를 잘했고 타고난 그 공부에 재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닌은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쪼들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독촉해서라도 돈을 구하거나 빌려 책을 샀을 정도로 유명한 책벌레다. 책의 요약 및 정리하는 능력이 일반인과는 넘사벽 수준이었고 칸트나 헤겔, 마르크스의 저서를 읽고 비판과 개인적인 주석까지 달 정도의 수준이었다. 토론에 들어가면 논쟁에서 유리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많게는 400권씩 읽었다. 또한 5천 단어로 된 문서 하나 쓰는 데는 4시간이면 충분했으므로 레닌이 러시아 역사상 최고의 연설가이자 세계 9급 논객이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책벌레였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공화혁명의 시발점이자 공산주의 발상지인 프랑스를 싫어하고 자본주의 상징국이자 세계 최대의 제국인 영국을 좋아했다. 레닌은 프랑스 망명시기 프랑스를 두고 더럽고 규칙도 없는 제일 추악한 곳이라며 욕을 퍼부었을 정도. 당시 그가 살았던 아파트의 맞은편에 살던 부족한 주인이 매일같이 소시지를 만들어대는 통에 풍기는 돼지 창자의 고약한 냄새 때문에 레닌은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열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 앞집 사람은 독일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소시지를 만들었냐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던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고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독일계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체스를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닌은 만성적인 위장질환을 앓았다. 주치의들이 광천수를 마시도록 처방하고 각종 검사를 해봐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원인은 다름 아닌 체스였다. 실제로 레닌은 체스를 매우 즐기는 편이었다. 그런데 레닌은 체스 도중 좋은 수가 떠오르면 숙이고 있던 상체를 갑자기 일으키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버릇이 몸에 힘을 주게 되어 위장에 무리를 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실제로 체스를 끊자 고통이 많이 사그라졌다. 사실 알고 보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수준인데 특히 신경쇠약은 항상 달고 다녔으며 불면증으로 며칠이나 잠을 못 잘 정도로 고생하기도 했다. 그의 말년, 뇌혈이나 기타 사소한 질병들은
그의 아버지 쪽 가족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원래 힘이 장사였다. 레닌이 아주 힘이 셌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레닌에 관한 그 사진을 잘 봤겠지만은 레닌은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체구는 작았는데도 어떻게 힘이 그렇게 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힘이라는 건 체구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레닌은 체구는 작았지만 힘이 셌다 이런 얘기죠. 학창시절에는 실제로 성적도 최상위권이었고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긴 했지만 만약에 자신이 책을 읽을 때 시비를 거는 학생이 있으면 폭력을 시전. 덕분에 레닌이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옆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성인이 된 후에도 평범한 강도는 그냥 제 앞에 때려 눕힐 수 있을 정도였고 토론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질 때 자기 측의 인원 중 하나가 폭력을 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회의장 밖으로 끌고 나와서는 논쟁의 자리에서 폭력을 쓰는 자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다. 논쟁에서는 절대 폭력을 쓰지 말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또 2월 혁명 이후 독일에서 러시아로 향할 때 기차 안에서 수상해 보이는 인물을 발견하자 다짜고짜 그 사람을 기차의 플랫폼으로 던져버렸다. 기차 안에서 수상한 사람이 한 사람 보이니까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기차에 여기다 내던졌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레닌이 얼마나 힘이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레닌한테 해코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레닌이 힘이 완력이 세니까 함부로 레닌을 얕보고 이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해요. 볼가강을 따라 카누 타는 것을 어려서부터 즐겼을 뿐 아니라 스키와 등산도 좋아하여 알프스를 등반하는 것도 즐겼다. 따라온 일행들이 퍼지면 벌써 퍼지는 건가라고 핀잔을 준 뒤 그래도 못 따라오면 버리고 갔다. 국가 원수가 된 이후에도 차를 타기보단 크렘린 주위를 자주 걸어다녔으므로 강도를 만났던 적도 있고 저격 미수 사건도 이 도중에 일어났다. 그 레닌은 국가 원수가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그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 크렘린 그 주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크렘린궁 주위를 걷다가 강도도 만난 적이 있고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저격당할 뻔했던 그 미수 사건도 이렇게 걸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레닌은 패션, 요리, 청소, 집안 인테리어 등에 굉장히 무지하였다. 옷도 누가 사주지 않으면 입던 옷만 계속 입었고 집에서도 누가 요리를 안 해주면 그냥 굶었다. 실제로 일만 하는 혁명 로봇 수준. 1917년 비밀 열차를 타고 돌아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를 외치는 유명한 사진과 그림 당시 말소간 옷차림은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노동자와 군인들이 귀국한 레닌을 환영하기 위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카를 라티크가 스톡홀름에서 열차를 멈춰 백화점에 목불인견 상태의 레닌을 끌고 가 사준 옷이라고 한다. 레닌은 이렇게 그 멋도 부릴 줄 몰랐고 옷도 잘 입으려고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옷을 입으면 계속 그 옷만 입어도 했다는 거죠. 다른 옷을 입을 생각도 안 하고 음식도 그랬다는 겁니다. 음식도 누가 차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차려서 먹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차려주면 먹고 안 차려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다혈질의 자타공인 아그리 파이터로 유명하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 역에서 실제 객차의 자리수보다 표를 많이 밟고 나는 오류로 승객들과 승무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레닌은 분명히 올바른 좌석표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열차가 지연되자 승강장 밖으로 박차고 나가 승무원을 붙잡고
1m를 시전, 결국 모두 타고 갈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설전이 붙으면 상대가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논쟁했으며 이 시간이 몇 시간씩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말년에 투병 중이라 말도 잘 못하는 레닌에게 100이면 100 털렸으며 볼셰비키 최강의 이론가이자 꿀리지 않은 아가리 파이터인 니콜라이 부하린도 레닌과의 논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한번 논쟁이 붙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레닌이 성격이 그랬다는 거죠. 다만 레닌을 말빨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는 레닌이 가장 말싸움으로 상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고 레프 트로츠키와의 논쟁 중 밀려서 트로츠키 의견이 옳다고 인정했던 적도 한 번 있었다. 소비에트 국가 원수가 된 이후 관용차로 당원들이 롤스로이스 실버 코스트를 선물하였다. 그러나 이런 것에 관심 없던 레닌은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한번 타보았을 때 눈돌아에 바퀴가 바뀌어 버려 운전사와 함께 차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돌아와서 이 차는 사치품일 뿐 쓸모없다라고 일갈하며 내다 버리라고 명령했다. 왜 레닌이 자동차를 사치품이라고 칭했냐면 당시에는 자동차 자체가 신귀한 명품이었다. 1920년대 시점에서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나 자동차가 보급된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국가들과 식민지에서는 자동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위급이나 일부 부유층이나 타고 다닐 수 있던 수준이었고 훨씬 이후에도 고급품이자 부의 상징이었다. 당장 소련만 해도 자가용의 대중화는 늦게 이루어져서 자동차가 일반 서민에게까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라다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부터의 일이었으며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나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레닌이 타던 승용차였었네요. 하여튼 레닌이 일갈에 당황한 강요들은 차량의 무한 궤도와 썰매를 달아서 눈길도 잘 달리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개조된 이후에 타복은 그제서야 제 기능을 한다며 마지못해 이용했다. 그리고 이 실버 코스트는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레닌이 별장에 전시되어 있다. 실제로 레닌은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그다지 좋아했던 편은 아니었다. 후에 뇌혈로 불구자가 되었을 때 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전통 휠체어를 선물했을 때도 참전 군인들에게 주라고 거절했었다. 나중에는 그 뇌일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중풍이죠. 중풍. 중풍에 걸려가지고 그 불구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깔끔하고 정돈된 상황을 좋아했고 주변인에게 그렇게 요구했다. 특히 자신이 집무실 이외의 장소는 어질러든 짓든지 더럽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집무실만큼은 업무를 볼 때 연필로 반드시 뾰족하게 깎아서 길이를 맞춰 일렬로 배치해야 했고 자리에 앉을 때 책상을 반드시 걸레로 닦은 뒤에야 업무를 보았다. 뇌혈로 정권에서 밀려난 이후에도 크렘린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 물건을 누가 건드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러 올 정도. 집무실에 있을 때 소음이 들리는 것 또한 매우 싫어해서 크룹스카야는 그가 집무실에 있을 때면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어야만 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타인의 집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밖의 날씨가 어떻든 무조건 창문을 열어버렸다. 일례로 스탈린이 집무실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자 레닌은 창문을 열었고 스탈린은 담배를 껐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다. 집에 아이들이라도 놀러오면 근엄한 모습을 내버리고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떠들고 방 안을 뛰어다니는 등 정신이 없었다. 이를 본 볼셰비키 당뇨들이 오히려 당황해 했을 정도이다.
특히 레닌은 늘 손주와 다른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했다. 다만 레닌의 아내인 크롭스카야는 병을 앓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따라서 레닌의 직계 자손은 없다. 러시아의 역사상 최고의 논객답게 연설과 토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말년에 체력적으로 매우 무리가 따른 상황에서도 측근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연설을 감행하기도 했다가 연설 직후 기절한 적도 있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논쟁이나 논쟁을 위한 논쟁은 매우 싫어했으며, 논쟁이 무익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냥 상대를 하지 않았다. 러시아 사회민주당 노동당의 노선차를 둘러싼 논쟁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자 깔끔히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로 분당된 것은 레닌의 이런 면도 크게 작용했다. 러시아 혁명이 완수되고 크렘린이 집무실이 되었을 때 레닌은 거대한 크렘린 궁전의 딱 세 방만을 사용했는데 침실, 집무실, 서재에 있다. 이후 대부분의 소련 서기장들은 이런 레닌의 검사함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대부분 비슷한 방식의 구역을 사용했다. 이 방들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으나 건물 자체가 러시아 대통령의 집무실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다. 호신용으로 항상 리볼버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경찰에게 붙들려 곤욕을 치렀던 적도 있다. 사후 1930년에 그를 기리기 위하여 소련 최고 등급의 국민훈장인 레닌 훈장이 제정되었다. 레닌이 사망한 이후 이오시프 스탈린은 레닌 동지가 도대체 어떻게 천재적인 혁명적 위협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라는 주제로 그의 뇌를 전달해 세계 각지에게 보내 공밀뢰를 시전했다. 당연히 답이 없다. 그러나 독일의 한 과학진이 레닌의 뉴런 집합체가 일반인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혁명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강해서 반대파조차 인정할 정도였다. 한때 친구이자 혁명 동지였던 마르토프는 10월 혁명 후 레닌이 어떻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온종일 혁명만 생각하고 혁명에 대한 글만 쓰고 혁명에 관한 글만 읽는 사람이 어찌 집권할 수 없었겠소? 라고 되물었다. 레닌은 한때 혁명 동지였으나 노선 차이로 갈라진 멘셰비키 인사들에 대해 매우 관대했으며 옛 동지 마르토프는 해외 망명을 허가해 주었다. 아름다운 프랑스 여자 혁명가 이네사 아르망과 내연의 관계라는 소문이 있었다. 2004년 EBS에서 방영한 레닌이 전기 영화 레닌이 혁명으로 가는 열차는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영화는 레닌을 비롯한 러시아 혁명가들이 봉인 열차를 타고 스위스를 떠나 독일을 횡단하면서 러시아로 갈 때 벌어진 일화를 다루고 있다. 이네사 아르망은 레닌에게 크롭스카야와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재촉하지만 영화에서 레닌은 단호히 이렇게 말한다. 혁명가가 조강지처를 벌인다면 도대체 누가 그 혁명을 지지하겠소? 이네사 아르망은 레닌을 따라 러시아에 왔고 그가 집권한 것을 봤으니 혁명 이후 창궐했던 티푸스에 걸려 사망한다. 이네사와 레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소문이 퍼진 이후에도 뜻밖에도 레닌의 아내인 크롭스카야와 이네사는 매우 사이가 좋았다. 서로를 통한 서로를 혁명 동지로서 존중하고 아껴준 흔적이 편지나 주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남아있다. 이네사가 사망한 이후 크롭스카야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녀를 위한 추도사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네사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앙드레를 후견인으로 보살펴 주었다. 그런 레닌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없고 아르망과의 관계는 그냥 소문이었다. 그러나 존경하는 혁명가에게 이러한 추문이 돈 것을 불편하게 본 볼셰비키들은 레닌 사후 기록 말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회사 아르망에 대한 기록과 레닌의 연관성을 지워버렸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감독은 데이비드 와크 그리피스였다고 한다. 둘은 초기 공산주의자 즉 사회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정작 그리피스의 작품들은 심각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레닌이 죽은 뒤 시신이 엠버밍 처리되다 미국 언론에서는 그 사진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했다. 그러다가 라이프에서 사진을 구해 독점 보도로 보도했는데 알고 보니 장애 업계 전문 잡지에서 이미 선수를 쳐서 라이프는 뒷북을 쳤다고 한다. 어록. 아, 지금 31분을 경과했거든요. 이 어록은 다음 시간에 지금 31분을 경과했는데 아직 40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